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제가 그 강의보다는 해설로 이제 해드릴게요. 뭔가 하면은 대통인 역학 민속 달력이라고요. 이제 그 올해가 경자년이고 내년이 신축년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경자년에 저희가 이 달력을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드렸는데 너무 인기가 좋아서 올해 더 보강해가지고 새로 만들었는데 이 달력을 활용하는 법에 대해가지고 이 달력에 보면은 절기라든지 그 다음에 구승 만세력이라든가 또 집안의 온갖 일에 있는 부적이라든가 또 더 중요한 거 예를 들어 내가 오늘 그 주식 투자를 해야 될까 말까 오늘 기도를 하는 날인가 이사를 하는 날인가 이런 모든 거 보통 우리가 손 없는 날이라 가지고 음력 9일 11일을 갖다가 그거 외에 모든 거 그날 그날마다 크게 행사할 수 있는 일들이 상세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력 하나만 가지고 계시면은 한 해 여러분들이 가정사, 취업, 시험 이런 거 모든 거 대비할 수가 있고 아 오늘은 내가 계약 안 해야 되겠다. 오늘 내가 이사를 다음 날 며칠 날 이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모든 게 상세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이제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달력을 활용하고 보시는 법을요. 이제 2021년 신축년 대가 있는데 사실은 보통 달력이 그 전달 경자년 11월 달부터 해야 있는데 저희는 그 여러분들 편을 위해서 올해 경자년 9월 달부터 해가지고 만들어 드렸어요. 2020년 경자년부터 해가지고 9월, 10월, 11월, 12월 무려 넉 달치를 그 앞에 붙여놨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참고하시고요. 여기서 이제 9월 달부터니까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이제 경자년 9월이에요. 9월, 9월이고 다구리에요. 을요일이에요. 지띠죠, 그죠? 지띠고 2020년대 그 칠적을 칠적. 이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구승학에 칠적년에 해당된다. 그런 뜻이 구승학 공부하신 분들은 이거 보면은 엄청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아 칠적이라는 구성 아홉 개의 별 중에 칠적 금성이라는 별이 2020년도 경자년 칠적이라는 별이 주인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절기를 백로 9월 7일, 추분 9월 22일 들어오는 시간도 있죠. 13시 07분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참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띠는 날마다 양날, 원숭이날, 당날, 개날, 돼지날 이렇게 다 표시해야 되고 이것도 참조하시고 여기 보면 월기라 되죠. 월기일. 월기일은 뭔가 하면은 그 달에 피해야 되는 날이에요. 피해야 되는 날. 뭐 하면 안 좋은 날이에요. 여기 보면은 밑에 보면은 여기 나와 있죠. 월길. 행사는 다음으로 미룬다. 행사를 감행하고 흉신, 해를 입는다. 그래서 여기서 이 달력을 딱 보시는 순간 여러분들이 아, 이 날은 뭐 하면 안 된다. 이 날은 뭐 하면 안 되겠구나. 라다가 여러분들이 바로 아실 수가 있어요. 자, 월길, 월길 나오죠. 그죠? 월길. 이 날은 될 수 있는 한 일을 갖다가 중단하시고 다음으로 미루고 행사를 감행하면 해를 입으니까 이날을 이제 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복단이라고 복단일. 복단일은 모든 일이 끊기는 거예요. 엎드려서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복단일은 흉일로 모든 행사에 불리하다. 혼인, 출행 이런 거 다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날을 잡으실 때 이런 걸 참조를 하시고 일상생활을 참조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사불이 있죠. 이거는 제사불에다가 또 복단을 겹쳤어요. 이런 날은 더더욱 피해야 돼.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혹 이런 날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땐 미리 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미리 조심을 하면은 왜? 비가 온다 그러면 우산 가져가는 거하고 우비 서고 하는 거하고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미리 아, 오늘은 여러 가지 이런 날 꼭 할 수 없이 내가 잡은 게 다른 사람이 잡아가지고 날 잡았기 때문에 그런 날은 미리 아 오늘 복단일인데 라면 미리 조심을 하고 행사에 참가 빨리 나오시고 그 오래 계시지 말고 그런 식으로 주의하고 행동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제사불이라고죠. 제사불이는 뭔가 하면은 모든 것이 끊어지는 날이니 다음으로 미루라 이런 의미예요. 위에 보면 제사불이 월길 제사불 이런 날 있죠. 그 다음에 보면 대공망 광공망, 공망, 공기일도 있고, 그 다음에 대공망일도 있고, 또 대공망일 또 있죠. 대공망은 신들이 그날 겨우 하늘 다 가는 날이에요. 그날 뭐 다 해도 돼요. 다 해도 되나,
신들이 다 없기 때문에 굿이나 제사는 하지 말아라. 왜? 신들 없는데 굿 제사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굿이나 제사는 신들한테 하는 건데 그날은 겸하늘 힘이 다 나가 있으니까. 그래서 대공망일은 뭐 깁술이라든가 뭐 뭐든 해도 괜찮습니다. 단지 신한테 기도하는 거 이런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헛수고예요. 헛수고. 쉽게 얘기하면 요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아까 연공기일은 뭔가 하면은 연공기일 뭔가 백사가 불리하다. 모든 행사를 미루 근신하는데 그래서 여기 빨간 거 있죠? 이런 거는 다 조심을 하시는데 대공망일만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 하시면 되고 제사라든가 굿이라든가 기도라든가 이런 거는 안 하신다. 그렇게 딱 명심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9월 1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경자년 갑신을 정미일이에요. 항상 여기 보면은 여 태백살이라고 나와 있죠. 태백살. 이 태백살은 뭔가 하면은 날짜를 따라다니며 사람을 방해하는 귀신이 있는 날이다. 그런 날이에요. 태백살이란 날이. 그래서 이날은 1일은 태백살 귀신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남서쪽이다. 남서쪽. 그래서 1일 날은 남서쪽에 어떤 행사나 어떤 일이나 이런 걸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굳이 내가 날 정한 게 아니고 남들이 정했다. 꼭 참석한다면 퍼뜩 참석했다가 봉투만 주고 간다든지 퍼뜩 벗어나라. 그러면 흉이 없어요. 보통 사람이 이제 머무는 시간에 따라가지고 그 기운이 와요. 시간적으로 하면 2시간, 날로 얘기하면 하루 이틀 이제 그런 기운이 와요. 그래서 잠깐 갔다 오는 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빨리 갔다가 문안만 데리고 온다든지 병원이다, 장례식장이다, 여러 가지 있잖아요. 결혼식이다,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9월 5일은 태백살이 북동쪽에서 그럼 북동쪽에 그 방향에 장례식이 있든 결혼식이 있든 이사가 있든 뭐 여러 가지 뭐 일이 있을 거예요. 그날 피해라. 이 방향을 피해라. 그런 의미란 의미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아시고. 그 다음에 해보면 손음날, 손음날 나오죠. 이거는 뭐 여러분들 너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 손음날 이사하면은 이사 경비가 많이 들죠. 왜? 다 손음날 이사하려고 그러니까. 손음날 기준은요. 음력으로 9하고 0이 들어간 전부 손음는 날이에요. 여기 보면은 9, 0, 9, 다 손음는 날이에요. 그래서 9자하고 0자가 들어가는 거는 다 손음는 날이다. 이거 뭐 여러분들 너무 아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9월 달에 딱 이 달력 하나를 딱 넣어놓으시면은 아, 이 날은 어떻다, 이 날은 어떻다. 9월 달 내가 계획을 세운다 했을 때 여행을 한다, 계약을 한다, 이사를 한다. 여러 가지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 달력을 딱 다음 달 달력을 놔놓고 계획을 짜는 거. 아, 그러면 다음 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어떤 그런 날을.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행사가 많잖아요. 그죠? 주말에 행사 많은데, 주말 행사 많은데 복단 이런 거 펴야 되겠죠. 그죠? 일요일 날이다. 그러면 이런 날 내가 택하면 되는. 제사 부리니까 이런 날도 내가 예외시키고. 그러면은 9월 달에 일요일은 아 20일 날, 27일 날 아 이때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일요일 행사를 한다. 희만 행사든 뭐든 한다 그러면 이런 걸 참조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뭐 이제 역학 명리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죠? 명리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절기로 해가지고 9월 7일이잖아요. 자 9월 7일 나옵니다. 9월 7일이 왔어요. 색깔 색칠이 안 되었다. 색깔이 색칠되어 있죠. 이때 뭔가 하면은 자 경자년 갑신을 다 갑신을 해요. 갑신을인데 이 절기가 딱 바뀌는 날에 을유 넘어갑니다.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음력하고 절기하고 음력 절기하고 착각을 하고 계신데 항상 우리가 사주 명리를 볼 때는 이렇게 절기 기준으로 온다. 그렇게 이제 명심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여러분들이 보면은 여 아까 전에 제가 올해가 2020년 칠적년이에요. 칠적 금성년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오늘 하루하루를 보면은 이거는 2억 토성일이고 여기는 이제 백중일인데 이 백중은 절의 행사예요. 이제 절에 다니시면 알 거예요. 백중날 구자 화성이 다 있고 원래 이 다음에 일백수성이에요. 일백수성일이에요. 백중 때문에 이제 일백수성을 표시하는데 여기는 일백수성일이고 구자 화성일
800토성일, 7적금성일 이렇게 쭉 600, 5항, 4록, 3록, 2억, 100 이렇게 쭉 넘어갑니다. 이게 이제 매일에 여러분들이 그 찾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구승만세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월은 어떻게 되느냐. 월은 이제 항상 보면 표시가 되는데 이렇게 보면은 월은 100이 100수성. 100월이고 우리 낙서의 순서에 따라가 1, 2, 3, 4, 5, 6, 7, 8, 9. 요걸 갖다가 이제 보시고 내 월명성이, 연명성이 뭐다. 내 연명성이 뭔데 어디 왔다 이러면 아, 어떤 일이 발생했구나.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지금 9월 달에 주인공은 100이에요. 100은 성격이 어떻다 이런 걸 아시면은 이제 물론 이제 지금 모르시는 분들은 좀 제 얘기가 답답하실 건데 공부하신 분들은 아, 지금 100월이다. 100월에 내 별이 원래 내 별이 뭐냐? 내 별이 800토성이다 하면은 아, 내가 이달에는 뭔가 일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되겠구나 하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 건데 월명성은 이렇게 달력에 표시가 되어 있다. 연명성, 월명성, 일명성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 여러분들이 아시고, 요거는 아주 이제 일부분입니다. 일부분이고, 여러분들이 아주 이제 중요하게 보실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뒷장을 넘기시면은 이제 이렇게 부적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1일부터 30일까지 여러분들이 천천히 이제 보세요. 천천히 보시면은 1일부터 30일까지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자, 결혼 약혼일, 창업 개업일, 이사 이동일, 여행일, 고사일 합방, 투자 불공칠성, 산신, 기도, 산재, 용왕, 교왕, 이런 게 쫙 나옵니다. 그래서 매일, 자, 9월 1일 날은 뭐가 좋느냐. 불공 드리고, 칠성 기도 드리고, 산신 기도 드리고, 이런 날, 1일 날은 요걸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아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9월 달에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하겠다. 결혼 약혼 보는 거예요. 아, 9월 2일 좋구나. 11일, 12일, 아, 19일, 아, 이런 날이 좋구나. 딱 표시해야 되니까 여러분 적극하려니. 그러고 요새 주식 투자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면 투자하고 투자. 주식 투자라든지 내가 뭐 투자를 하시겠다는 분들은 날짜를 쭉 보니까, 아, 이날이구나. 이날 좋구나. 이날이 좋구나. 안 좋은 날보다 이날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승률이 더 올라가겠지. 올라가고 투자의 효과가 더 많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창업 개업을 한다. 보통 이제 우리가 개업하거나 창업을 하면은 날 잡는 일이 참 많아요. 물론 이제 본인의 사주에 따라서 날 잡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일이 바쁘고 하니까 내 사주 가지고 저 같은 사람한테 와가지고 물어보잖아요. 그런 분 많죠. 내가 언제 개업을 하는데 날 좀 잡아주세요. 개업일, 창업일. 자, 바쁘고 그러신 분들도 잘 모르시는 분들 바로 알려주십니다. 이날 개업 창업하시는데 이달은. 이게 여러분들이 무조건 11일, 12일, 19가 아니고요. 월마다 다 달라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매월마다 다 다르니까 무조건 아 11일, 12일, 15일, 19일이 나한테 맞구나 하시면 안 되고 매월마다 이게 하늘의 별이 돌아가고 온도가 다르고 기후가 봄, 여름, 가을 다 돌듯이 바뀝니다. 그걸 명심하세요. 그리고 이사와 이동이 있어요. 보통 이제 제일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 이사예요. 이사. 이사인데 그 이사하면서 보통 손 없는 날 해가지고 9일 음력으로 9일, 10일, 19일, 20일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 이사날 아 9일 10일이 안 돼. 그러면은 야, 이동도 이사에 약간 늘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9일 10일 아 9일 10일 그러면은 요 날 잡으셔야 됩니다. 2일 그 다음에 24일 요 날을 여러분들이 이거는 여러분들이 택하시면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왜 이 바쁜 사회에서 꼭 그것만 고집할 수가 없잖아요. 왜 9일날 10일날 하면 솜날 알아. 그런데 피치 못할 상황이시면은 이렇게 바꿔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여러분들 아시고 그리고 이동이라는 거는 이동은 좀 광범위한 거예요. 이사는 이제 그 집 이사하는 거 좀 협소적인 의미예요. 예전에 여러분들 어디 출타한다 뭐 이런 걸 올해 이번 달에 내가 좀 이동을 해야 되겠다.
큰 광의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달력을 가지고 우리 역학민속 달력 가지고 이런 걸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활용하세요. 그러니까 예행은 나오죠. 예행. 예행이라는 거는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보통 이제 좀 먼 거래예요. 이때 예행은 언제가 좋느냐. 이달에는 아 이런 날 예행을 가면은 좋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고사는 뭐예요? 나를 잘 되기 위해서 어떤 그 집안의 일에 대해서는 어떤 고사 지내는 게 있어요. 고사 지내는 나를 만드는 거예요. 특히 이제 뭔가 일이 안 풀린다. 그 다음에 영업하시는 분들, 아, 이상하게 손님이 안 와. 가게에. 고사 지내야 되겠다. 그래서 고사 날짜를 잡는 거예요. 고사 날짜를 잡는 게 이런 날 고사 날짜를 잡는 거예요. 고사 날짜를 잡아가지고 이때 아, 우리 가게에 손님 좀 많이 올 수 있게 해가지고 돼지머리 하나 넣는다든지 아니면은 요새는 꽃을 하는 것도 있고 꽃을 많이 놔가지고 꽃에 사도 지내더라고요. 그 합방날은 뭐냐.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합방날이. 옛날에 그 우리 조선시대에 보면은 그 왕족 있지 않습니까? 이제 결혼했다, 공주가 결혼했다, 왕자가 결혼했다 했을 때 합방날을 잡아줍니다. 또 왕이 이제 그 세자, 자녀를 낳기 위해서는 합방날이에요. 합방날이 참 중요합니다. 합방날은 기본적으로 아시는 게 보름날, 음력 보름, 검음날을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한여름이다, 태풍 치고 이런 날 합방날 잡으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막 너무 추운 날, 이런 날은 합방날 잡으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그날 그 잘못 애를 생산한다 그러면 정신 이상화가 나올 수도 있고 정신 박약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합방이 엄청 중요한데요. 옛날에 우리 보면은 그 임신을 하면은 좋은 음악 틀어주고 우리 태아 교육 있잖아요. 태교. 그거야. 엄마가 애를 가지면은 크 책을 보고 좋은 음악을 하시 합방날도 아주 그 겨루가 기후가 온전하고 그런 날 합방을 해야 그 다음에 나올 애가 명석하고 아름답고 이런 애가 나오는데 번개 천둥이 치는 날이라든지 아까 얘기했듯이 기운이 보름이나 금은 기운이 한쪽으로 몰아져 있는 달의 어떤 기구와 달의 중력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날을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합방날도 엄청 중요합니다. 중요하니까 이런 날은 합방이 좋다 꼭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합방날은 양력으로 2일, 3일 돼가 있는데 조금 전에 여기는 음력 보름이죠. 이런 날은 제가 피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말한 금음날이나 보름날은 왜? 합방날이 좋긴 하지만은 딱 보니까 아 보름이야. 이럴 땐 또 피해 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일단은 합방날은 이렇게 24, 25, 양력으로 11월 10일. 그리고 이거 제가 잠깐 그 말씀드릴 때 그 보통 그 우리가 4월생 같으면은 그 부모가 언제 합방했겠어요? 여름에 합방인 거예요. 보통 9월, 10월 사람이 태어나는데 9달, 10달 걸리니까 그래서 한 여름에 그 뜨거운 데서 이렇게 서로 이제 교합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지금은 이제 세상이 좀 달라져가지고 옛날에는 한 여름에 에어컨 있으니까 뭐가 있어? 그 더운데 그 두 사람이 붙어서 이제 했다는 얘기인데 지금은 에어컨도 있고 뭐 시설이 워낙 좋아가지고 지금 세상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 어떤 옛날 개념. 너무 더운 날, 너무 추운 날도 이제 옛날 개념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한겨울에 너무 추운 날에 서로 꽁꽁 펴놨죠, 그죠? 그런 날은 합방하면 안 된다고 돼가 있지만은 시대가 이제 바뀌었으니까 지금 수박을 갖다가 겨울에도 수박 먹는 세상이 됐잖아요. 한겨울에 수박도 먹고 한겨울에 딸기도 먹고 이런 세상이 되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감안을 하시면 됩니다. 왜? 젊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냥 옛날식으로만 얘기를 하면은.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도 참고를 하세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민속 역달력에 합방날은 이런 날이 좋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알고 숙지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투자인데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 현대는 돈이잖아요. 우리가 그 이혼하고 재혼을 해도 재혼 제자를 갖다가 옛날에는 이래 재혼해가 제자를 이런 걸 썼죠. 그죠? 재를 이런 거 썼는데 지금은 재를 갖다가 돈 재짜 재혼. 지금은 돈이 최고의 시대예요. 돈과
명예 이런 게 최고시되니까 돈이 참 투자가 중요해요. 투자 중요한데 지금 제일 많이 여러분들이 하는 게 주식 투자를 아마 제일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식, 내가 어떤 새로운 기업에 뭔가 투자를 하겠다 했을 때 나를 요런 날, 요런 날을 갖다가 이런 날을 잡아가지고 예를 들어 내가 삼성에 투자를 했는데 요거 좀 빼가지고 또 다른 회사에 뭐 전기 요새 잘 나가니까 뭐 전기 아니면은 무슨 비행기 회사에 항공사에 투자를 하겠다. 갑자기 변경을 하거나 할 때 이런 날을 잡아서 옮기거나 투자를 하면은 좋은 날이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아, 이거는 불공회라기보다는 교회당에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진짜 절에서 큰 기도를 해가지고 뭔가 이루겠다. 뭔가 어떤 그 부처님의 가호, 가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떤 은혜를 입겠다. 그러니까 불공 기도 드리는 날이에요. 이 날이. 이런 날도 참여하세요. 그래서 내가 성당 교회 다닌다 그러면 이런 날 다 기도를 하면 이 정신적인 영양, 정신도 맑아지고 어떤 큰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불공 드리는 날, 기도 드리는 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민속적으로 우리가 북두칠성 해가지고 이제 칠성제라고 했어요. 옛날에 보면은 그 어머님이 밤에 우물가에 탁 정한 수 떠놓고 우리 사이 누구 우리 자식 잘 되라고 하는 그 기도하는 그 칠성제 하는 날이 이 날이에요. 칠성, 칠성 기도. 이 날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다 참조하시고 이 날을 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아버님이 돌아가신다. 보통 이제 지금은 뭐 화장을 해가지고 하지만 옛날에는 보통 그냥 선산에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산제를 지내, 산제. 산신제를 지내기도 하고 산제 또 그런 그 돌아가신 분이 아니더라도 뭐 어떤 산제를 지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큰 우리가 뭐 지리산이라든가 설악산 큰 산에 가지고 어떤 가정의 발복이라든지 아니면 나라의 국가, 민안, 그 나라의 어떤 그런 발전이나 뭐 더 크게 하면 전 그 지구인들의 행복을 위해서 또 우리가 뭐 할 수 있겠죠. 제일 올 수 있겠죠. 그 이제 산신제를 지낼 때는 산에서 산신제를 지낼 때 산신기도하고 산제가 있는데 여기 뭐 같이 보시면 됩니다. 산신기도나 산제를 지내기 좋은 날이 이런 날이다. 특히 보면은 등산 산악회 있잖아요. 산악회에서 보통 그 3월달이나 연초에 산제를 지냅니다. 산제 지내는데 이 막 날을 아무데나 잡잖아요. 이왕이면은 이런 날을 잡아주세요. 이런 날을 잡고 특히 이제 등산 모임에 회장이나 총무대 이런 분들은 이런 날을 딱 잡아가지고 하면은 사고 없이 한 해가 이제 무탈하게 이제 그 같은 회원들 사고 없이 잘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산제를 잡으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우리 무속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 일반인들 위해서 산제를 지낸다든지 아니면은 너무 그 집안이 우환이 많다 해가지고 그 선산에 산제를 지낸다 이런 분 무속인들 충분히 이걸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걸 참고를 하셔가지고 이런 날 산제, 산신제를 지내시면 산신기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왕제가 있어요. 용왕제는 바다에 가면은 참 전환 이런 사건이 많아요. 이제 고기 잡고 뭐 하면서 그 특히 뭔가 뭐 섬, 흑산도, 제주도 이런 울릉도 이런 데서는 가부들이 많아요. 왜? 남자들 나가서 전환 나기 때문에. 그래서 용왕제도 엄청 중요합니다. 일반 모르는 사람들은 별거 아니지만 바닷가에서 아니 멀쩡한 날 나갔는데 바다에 좀 갑자기 막 해일을 나가지고 태풍 나가지고 뭐 같이 배 타고 나왔던 사람 몽땅 죽기도 하고 그래서 제주도나 울릉도를 보면은 제삿날이 같은 집이 많아요. 왜? 한꺼번에 일곱, 열 명 한꺼번에 죽었기 때문에 제삿날 같은 집이 많아요. 그래서 용왕제는 뭔가 하면은 바다에 그래서 이게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무속, 뭐 엉터리 이런 걸 떠나가지고 우리가 자연 앞에 경외해진다는 그런 마음도 가지는 거예요. 뭔가 하면은 바다에 나가기 전에 용왕제를 지내는 건 내가 그만큼 조심하고 가족을 위해서 내가 진짜 하는데 뭘 하나 다트를 하나 밧줄을 하나 하더라도 조심하고 이런 어떤 그런 마음가짐도 같이 넣어준다 생각을 하셔야지 무조건 저 뭐야 아니다 생각을 하시지 말고 어떤 그런 마음을 같이 가시면 됩니다. 왜? 이 용왕제라는 거는 자연에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에 겸허하게 다가가면서 내가 더 조심하고 우리 사실 그 바다가 얼마나 위험한가 하면요 배전이 잘못 미끄러져가지고 떨어지면 그 죽는 겁니다. 낮에는 또 좀 덜합니다. 한밤에는요 비 오는 날
비 오는 날 바람 불고 이러면요, 뭐 찾지도 못해요, 시체도. 그래서 항상 조심하고 조심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항구시라고 써요. 이게 조항기도하고 이제 죄를 지내는 게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은 한 가정에 이제 보통 우리 옛날에는요, 먹는 게 제일 중요했어요, 먹는 게. 지금도 중요하다지만은 옛날처럼은 아니에요. 옛날에는 먹고 사는 게 식구 있잖아요. 식구가 뭐예요? 밥 식자, 입구 있잖아요. 우리 식구, 식구. 그 뭔가 하면은 용왕제는 집안에 부엌에 용왕 대신 그 저 우리 식구들 가족들이 탈 안 나고 편안하게 밥 잘 먹고 이제 어떤 또 보라 이제 더 큰 의미는 또 평안하게 더 잘 되게 해달라는 그런 뜻도 있어요. 그게 이제 용왕제예요. 아 조왕. 그래서 이제 부엌에다가 사실 잘 없죠. 근데 시골에는 아직 많이 하고 있어요. 도시에서는 잘 없는데 그런 기도를 한다든지 하면은 이런 날 3일, 4일, 5일 그 여러분들 택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굿이 있어요. 굿 마지막으로. 굿은 참 종류가 많아요. 이제 별신 굿도 있고, 뭐, 예를 들어, 식긴 굿, 뭐 굿이 종류가 엄청 많은데요. 굿은 왜 하는가? 평안과 안정과 이런 걸 위해서 한 게 굿이에요. 우리가 병원 가서 병명도 몰라. 서울대병원, 중앙병원, 연대병원, 뭐, 이 병원 가도 도대체 왜 이 사람이 이런 병이 걸린지를 갖다가 병명조차도 모르고 원인을 몰라요. 엑스레이 찍고 뭐 여러 가지 촬영해보고 뭐 온갖 검사, 피검사부터 온갖 검사를 했는데도 병명도 몰라요. 그럴 때 이제 보통 일반인들이 최고로 생각하는 굿이에요. 보통 보면 정신적인과 연결이 많은데요. 그래서 이제 굿을 지내는 날은 이렇게 나온다 이제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역학민속 달력 있잖아요. 이 달력 뒷면을 갖다가 이걸 갖다가 딱 참조를 하셔가지고 아, 우리 집안에 어떤 우환이 있다, 어떤 문제가 있다 했을 때 어떤 날짜를 갖다 택해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여기 이제 다음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항상 그 11월 달 되면은 우리 이제 대학교 시험 저 이제 시험 수능 시험 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본고사 11월 달, 1월 달 본고사 시험 치고 그러면은 이 어머님 마음 되게 불안해요. 그 불안해서 예를 들어 대구 같으면은 803 갑바에 가지고 절을 하고 강화도 같으면 강화도에 그 유명한 실장이 그거가 또 절을 하고 그 정성을 우리 자식들 시험 잘 되게 이제 그 기도도 하고 가가지고 불공들이 와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날 쭉 해놓은 게 위에 뒷장 위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이제 부적이 있어요. 부적이 이제 딱 있는데 2020년 이제 올해입니다. 굉장히 9월 달에는 이제 부적이 이제 이렇게 이제 세 개가 있고 또 10월 달에 또 부적이 3개 있고 3개 있고 해가지고 한 50개 가까운 부적을 저희가 만들어 놨어요. 이 부적도 여러분들 활용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제 급살부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런 부적은 누구한테 줬느냐. 그 우리 그 젊은 처녀들 20대 후반, 뭐 10대 중후반, 어디 방거리 다니고 할 때나 아니면 길에서 청년들이나 옛날에 뭐 사건 많았죠. 뭐 지하철 그 화장실에서 폭행을 당한다라든가 그런 걸 이제 방지해 주는 게 급살부예요. 급살부는 어떤 특히 힘이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어떤 고통 당하는 면해주는 그런 부적이에요. 이런 부적도 있고 또 그다음에 역마살부라고 있는데 역마살은 특히 요새 이제 운전 많이 하잖아요. 특히 이제 운전 많이 하고 또 택시 버스 고속버스 뭐 이런 운전기사분들 네 돌아다니잖아요. 역마 그런 분들이 위험 겪지 말라고 하는 게 이제 역마살부예요. 뭐 물론 이거는 뭐 다른 데도 응용할 수 있어요. 많이 또 해외여행을 자주 하는 사람들 기업 이런 일로 해가지고 뭐 많이 해외여행을 자주 하는 사람 그런 분들도 이런 걸 갖다가 하나 딱 간직하면 좋겠죠. 그죠? 역마살부 이 망신살부라고 있는데요. 이 망신살부는 명리 공부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망신은 내가 돈을 좀 벌라 망신 당해야 돼요. 예를 들어 노래방에 내가 도우미로 하면 허벅지 좀 만져줘야 돼요. 그건 망신 당하는 거예요. 그건 돈은 벌어요. 망신 돈은 버는데 망신 당해요. 그런데 이게 그 정도까지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망신하는데 더 큰 망신, 더 이걸 방지하게 된 거예요. 잘못하면 사건이 생기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정도까지, 어느 정도까지 내가 결혼해가지고 남편 앞에 옷 벗는 거는 망신도 망신이야. 그래도 한 사람은 그걸 관계없잖아요. 근데 여러 사람한테 옷 벗으면 어때요? 망신 나가는 거잖아요. 이런 거, 이제 망신. 이 망신살부로. 요것도 이제 필요하신 분들 하시는데. 근데 부적은 이 자체를, 달력 자체가 한 50개 부적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집에 놔놔도 아마 위안이 될 거예요. 만약에 저 여대 보면은 막 합격부라든지 대학 합격부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소원성취로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게 보호위에 남는 에너지가 길을 또 줍니다. 근데 집에 뭐 놔놓기 좀 뭐하다 싶은 분들은 그 요새 쿠팡 있잖아요. 쿠팡에 그 하면 경명주사 이게 파는 게 있어요. 빨간 거 이런 거 이제 액 파는 게 있어요. 2-3만 원만 사요. 나한테 필요한 불을 우리 애가 좀 갖고 다니면 좋겠다 싶으면은 예, 우리가 우리 애가 열몇 살인데 너무 이뻐. 어디 가면 내 남자들한테 혼나지 않을까 걱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불을 하나 금수를 해가지고 밤에 보통 자식 경성돼야 됩니다. 부적 그냥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밤에 자식 한 11시부터 한 1시 사이에 목욕하고 천천히 요 그대로 뺏기면 됩니다. 뺏기는 게 쉬워요. 옛날에 습자지라고 해요. 습자지 딱 하면은 나오죠, 그죠? 그런 식으로. 그대로 싹, 그니까, 탁, 오려가지고, 그, 애, 그, 지갑에 딱 넣어주고 다니게 하면, 그, 어떤 급살 당하는 거. 뭐, 왕따도 될 수 있어요, 왕따. 요새 같으면 학교 왕따 있잖아요. 이런 것도 될 수 있어요. 그런 데 응용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정성껏 그렇게 딱 경명주사로 쫙 똑같이 쉬어, 똑같이 모양을. 근데 뭐, 약간 삐뚤삐뚤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2020년 이제 9월 달은 이렇게 이제 급살고 역마살 망살고 했는데 그 역학민수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면은 시험 많은 12월 달에는 합격부를 쭉 나눠놓고요. 어떤 뭐 5월 달 이럴 때는 과하만성, 기관이 잘 자란 그런 부를 쭉 나눠놓고 했잖아요. 천천히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활용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뭐 제가 얘기를 많이 해드려도 활용 안 하면은 행하지 않으면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요새 하는 말 있잖아요. 절에 가가지고 성불하십시오. 요새 잘 안 합니다. 성불은 부처가 되라는 얘기고 행불하십시오. 그래요. 행불은 뭐냐? 아니 본인이 부처인데 부처의 행동대로 하시면 되는데 행불하십시오. 행해야 됩니다. 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저희가 이렇게 공을 들여가지고 민속에서 달력 만들어 드려도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잘 써먹고 잘 하려면 집안에 환자가 있다라면 귀신이라든가 어떤 질병 퇴치부 퇴치 어떤 부적을 그 사람 그 머리맡에 놔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달력을 여러분들이 공부 아까 다 했잖아요. 앞면 뒷면 다 하셨는데 사실은 이 작년에 상당히 인기 있었어요. 그래서 인기에 힘입어가지고 올해 이제 그 제가 만들었는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 달력하고 달라가지고 역학 달력이다 보니까 그 뭐 일반적으로 뭐 10만 부 만들어가지고 뿌리고 할 수가 있는 그런 달력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제 고안하고 여러 가지 이제 하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꼭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가 주문 받습니다. 주문 받아가지고 하니까 달력은 그 저희가 해보니까 이제 가게 하나 놓고 집에 놓고 또 애들 방에 놓고 거실 놓고 그래가지고 두 부 이상 필요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택배비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해서 저희가 이 달력을 갖다가 한 부에 2만 원, 두 부에 4만 원 해가 택배비 포함해가지고 4만 원 정해놨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꼭 필요하신 분들 이게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냥 하긴 나 이거 우리 집에 진짜 필요하다 하신 분들은 그 예약 주문해 주시면 하시고 그 다음에 양이 많으신 분들은 그 따로 별도를 전화를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부 딱 두 개가 한 세트입니다. 두 개가 한 세트니까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공부에도 구성학을 많이 하셔가지고 구성 만실기 필요하신 분들 이 달리기 필요합니다. 왜? 매일마다 이렇게 이제 매일 찾아보기가 제가 하잖아요. 이거 딱 보면은 내일 왕살 날이구나, 사록 날이구나. 그리고 한 달 보면 지금 이번 달은 사록 목성의 달이구나. 이걸 갖다가 이제 바로바로 알 수 있으니까 그걸 공부에 필요하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민속역학 달력을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나오죠, 그죠? 여기로 이제 여러분들이 1661-6551로 주문을 해주시면 돼요. 주문하시고 만약에 이제 내가 참 좋은 뜻에서 철학원을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좋은 뜻으로 어디 많이 베풀고 싶다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특별하게 많이 하시겠다 이런 분 특별하게 전화를 주시고요. 그러면은 그분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밑에 그분의 전화번호 광고도 저희가 따로 또 넣어드릴 수 있어요. 넣어드릴 수 있으니까 내가
무슨 철학원이다. 그래서 우리 철학원에 오는 그 제자들 아니면 학생들 아니면 관계되는 사람들한테 한 100명 나눠주고 싶다. 그러면 특별히 따로 말씀드리면 따로 그 저희가 상담을 해요. 상의를 해가지고 그 무슨 철학원 뭐 전화번호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가 넣어드릴 수 있으니까 그거 참조하시고요. 항상 모든 문의사항은 이쪽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661-651로 하시면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걸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